작년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던 그날에 일본의 시사주간지 슈칸 겐다이는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이가구시마현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서 후지산의 마그마 활동과의 연관성을 경고했으며 일본 열도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그리고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언론들에서 앞다투어 후지산 대폭발 징후에 대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현재 작년과 같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일본 열도는 과거 후지산이 대폭발을 할 때마다 도쿄 인근을 화산재로 덮었으며 최근 관동 지역, 특히 사이타마현에서의 지진들을 보면서 일본 수도 직화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과 화산 폭발은 계절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올 2022년 12월에 대한 경고를 지난달부터 해왔습니다. 과연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 후지산은 대폭발을 할 것인가? 후지산 정도의 활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달 전에는 그 전조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분화 직전에 화산성 미동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후지산에 대한 분화 징조는 어떠한가? 얼마 전 후지산에서 폭발 징후가 있었습니다. 해발 2,305m에 자리한 이 고곰에는 후지산의 웅장한 풍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후지산 등산 코스를 정상까지 10으로 나눴을 때이 절반이 되는 위치가 고곰에입니다. 후지산의 중턱을 의미합니다. 이 고곰에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도 높은 곳에 있는데도 도로가 깔려 있어 쉽게 차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지산 중턱에 위치한 이 고구매에서 균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의 왼쪽 부분이 크게 훼손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일이지만 지난달 11월 1일 후지산에서 30km 떨어진 도쿄 인근 하코네 화산의 이 폭발로 긴급 대피 명령이 발표가 되었고 하코네 화산에서 하루에 150여 회의 미세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후지산 기슭의 호수물 양이 줄어들어 후지산 가와구치호의 수위가 낮아졌으며 그 이유가 후지산 마그마의 열기가 호수물 수위를 낮추었으며 이는 후지산 폭발의 조짐으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화산 폭발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큐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그후 후지산 바로 근처에 하코네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지 않고 후지산이 폭발을 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잠시 폭발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쿄에서 절대로 이 강한 지진이 발생을 안 하고 백두산과 후지산이 절대로 폭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곳 지구가 조용하고 고요하며 인간과 동물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제고 그 언제가 내일일 수도 있으며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후지산이 대폭발을 할 수도 있으며 어쩌면 후지산이 이 작은 폭발 정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12월 23일 금요일 오후에 북한이 또한번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최근과 같은 대결 국면에서는
북한이 반드시 미국에게 그 능력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7차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북한 역시 최근 백두산 주변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백두산 폭발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7차 핵실험을 곧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백두산과 후지산은 연관성이 있을까?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 1668년과 1702년 백두산이 두 번 분출한 전후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1668년 4월 백두산 분화 이후 그해 7월 중국 산둥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4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어 1702년 백두산이 재분화했고, 이듬해인 1703년 일본에서 해일이 발생해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뒤이어서 1707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백두산과 후지산은 한 몸과 같이 연쇄 도미노 폭발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